선거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서 싱싱한 회거리도 사고 상인들의 애환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선거에 개입하려면 더 어려운 지역을 갔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경제발전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결할 것입니다. 행사 뒤에 찾은 자갈치 시장에선 대선 때 못지않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몰려든 시민들의 손을 잡거나 사인을 해주고 싱싱한 광어를 직접 골라 구매했습니다. 오찬 자리에서 상인들이 시장 관리비가 비싸다고 민원을 하자 즉석에서 조언도 했습니다. 상인들이 거기까지 부담하기 너무 어려워서. 부산 시장 출마하신 분한테 박수 받으세요. 지방선거 하루 전 윤 대통령의 부산 행에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면 대통령이 매표 행위를 나섰다고 광분했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더 어려운 지역에 갔을 것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